네, 매년 이맘때쯤이면 수확을 앞둔 황금 물결의 보리밭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하지만 고소득 작물에 밀리면서 요즘 보리 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 황금 들녘을 찾아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주 농업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성 보리 개발과 보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들녘이 황금빛 물결로 넘실댑니다. 하늘을 향한 수염 속으로 알알이 박힌 보리알이 고개를 내밉니다. 보리는 지난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주 농민들의 주 소득 작물로 지역 경제에서 감귤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수매 가격 하락과 고소득 작물에 밀리면서 점차 보리밭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부 보리밭이었어요. 그런데 보리값이 안 가고 딴 농사가 좋으니까 저것도 다 보리인데 보리 농사를 안 해요. 실제 제주 지역 보리 재배 면적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맥주보리 재배 면적은 지난 2019년 2,430여 헥타르에서 지난해 1,600여 헥타르로 4년 전과 비교해 6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업당국은 자연 경관 보존과 농민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 기능성 보리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도별 국내 육성 보리 품종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기능성 색깔 보리 보급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능성 색깔 보리는 일반 보리와 비교해 항산화 효과가 있고 다양한 가공 제품을 통해 맥주 보리보다 최대 20배 가까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기능성 관련 가공 제품의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성 보리 재배 확대 및 가공 제품 생산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배 단지 10헥타르를 조성해 색깔 보리를 생산하고 가공 제품을 개발해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